정관님 저도 좀 한 말씀 드려야 하는데요. 위원장실로 지금 호소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국토부와 또 국토부의 산하 기관들이 용역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근데 그 용역 그 사업이 지금 코로나 19 또 장마 태풍 이런 걸로 현장의 조사 같은 게 들어 있는 경우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으로 용역 지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네.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한 용역 사업에 지체가 되면 그것이 다음에 점수에 또 반영이 돼서 아예 또 다른 용역 사업에 차질이 있을까봐 일부 업체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공기 연장을 좀 그 전 부처가 장관님이 중심이 되셔서 한번 그 구제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회의 때 논의할 수 있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네, 네. 그 아마 전 산하기관들도 네. 다 아마 있을 것 같아서 예, 그 부분 좀 해주시면 네. 좋겠습니다.